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휴일을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 투표는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총선 이후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오늘 방송 시간에서는 우리 화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상승 이유와 분석 영상, 그리고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하락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현 시점 저점 매수나 혹은 초입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방송 시간 통해서 면밀하게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시간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CPI 지수가 이제 2%대로 이제 낮아지지 않는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기존 올해 3회에서 2회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금융시장에 또 악재로 네, 좀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 발표될 CPI 지수와 미국 증시의 방향성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란에 이제 오래전부터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눈에는 눈, 뭐 이런 이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쪽을 먼저 타격을 했고,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복 조치를 이제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4월 10일 전으로 중동 쪽에 확전이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슈들까지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잠시 후에 총선 이후에 우리가 증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영상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총선과 대선을 돌이켜보면 항상 정치 테마주가 형성됐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남겨줬는데요. 이번 총선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소위 말하는 이재명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그리고 최근에는 조국 테마주까지 테마주에 포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은 기록적이었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의 승리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하락하는 이유 없는 폭탄 돌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개인 투자자들은 연관은 하지만 결국에는 급등 후에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이에 따른 정책 관련주에 주목해 봤습니다. 총선 이후 대한민국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요? 이에 따른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총선은 치열한 여야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이나 또 K-방산, 또 주로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등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야권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분야보다는 오히려 대중국, 또 심지어는 대러시아와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태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나마 좀 이제 정책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이제 지금 여당이죠. 그 이제 윤석열 정부랑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쨌든 이건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여당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 밸류 프로그램이 더 큰 힘을 좀 발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밸류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상법이라든가
세법 개정이 좀 반드시 필요해. 뭐 상속세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라든가 또 금투세 같은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야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걸 방안에서 여당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도 더 힘을 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더 힘을 받을지 안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 저 PBR주들 특히 이제 주주환원 여력이 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데도 주주환원을 좀 안 했던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좀 그 결과에 따라선 수혜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총선은 어쨌든 밸류업 쪽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경제 또 우리 정치에 영향을 본다면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의 중추가 되는 반도체나 AI 쪽은 계속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도 여야가 일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HBM 3E 이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된 분야의 종목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 엔비디아와 함께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SK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외에도 관련된 밸류체인의 종목들을 두루 살펴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과 섹터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의 큰 정치 이벤트는 내일로 마무리가 되지만 세계 각국의 선거 이벤트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월에는 인도가 있고요. 6월에는 유럽연합, 10월에는 브라질,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은 연중 내내 우리 증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벤트인데요. 우리 증시의 미래,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더 중요합니다. 폴리노컴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리더십이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하느냐. 가령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계속 IRA법, 이른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부활한다면 부활하게 돼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당장 관세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보다는 내연자동차를 선호하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통적인 분야인 석유 에너지 쪽에 집중하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른 미국 경제의 영향, 미국 정치, 뉴욕 정치의 영향이 우리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은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가 유지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의 우선 정책도 공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경제의 영향은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결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산업구조가 수출 의존형 또 수입도 에너지 의존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글로벌 경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그 영향은 치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연임을 할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재선에 성공할 겸 좀 이제 아직 알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의 정책이 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다라는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한다고 그랬고 뭐 중국산 제품은 말할 것도 없죠. 훨씬 센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이걸 흔히 분절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한 10% 정도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약간의 좀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트럼프는
이 개입을 안 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에 이제 뭐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쪽에 재정 지출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냥 개입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미국 위주로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만에 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전쟁 관련해서도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득도 있겠지만 좀 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한국 증시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친환경주들은 또 타격을 받겠지만 일부 화석연료 관련주는 수혜도 예상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선 조금 부정적이고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스타일은 모두 다 지금 관여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얻는 건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요. 누가 되든 간에. 근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은 한국이 지금 제일 지금 중요한 산업이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뭐냐면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이 있고, 이건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바이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박 수출도 거의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이 4가지 산업이 있는데, 이 4가지 산업을 바이든 지금 대통령은 중국을 규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한국을 좀 보호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규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반도체도 벌써 중국이 많이 쫓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우위를 좀 서고 있고 바이오도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 위탁 생산하는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하겠다. 뭐 배터리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거기에 최근에 갑자기 이제 중국의 조선까지 규제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의 수출 산업을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분명히 또 좋은 점도 좀 있고 또 당연히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또 목표니까 그런 산업들은 또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큰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또 추진하는 게 있어요. 누가 되든 간에 그 대표적인 이제 산업으로 보는 거는 이제 결국 미국 내에다가 공장 짓는 거죠. 이거는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하고 방위 산업 지출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면 결국 전력 기계라든가 아니면 뭐 이 인프라 쪽에 관련된 굴삭기 산업이라든가 또 우주 항공, 방산 또 AI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또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되든 상관없는 산업들은 고르게 또 수혜가 예상되니까 그 시나리오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우리가 또 한편 수혜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방산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토에서도 빠져나가야 되겠다. 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위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너무 크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다섯 배로 올려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인 기억과 평가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K2와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와우 하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밝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인 만큼 미국도 미국 내에 자국 내에 방위산업 그리고 대중국을 견제하면서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호주와 인도와의 관계 등을 볼 때는 한국의 이 방위 전략, 방위 전력 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섹터가 K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근데 누가 될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니까
트럼프 쪽에 나는 베팅을 해야 되겠다. 아니다, 바이든이 역전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사실 모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에 역전한 데이터도 일부 나왔거든요. 그럼 치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11월 대선까지는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대선은 예측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누가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이들이 누가 되든 간에 가야 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에 수혜를 받는 산업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거든요. AI는 지금 뭐 이게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인프라. 미국은 지금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공장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누가 되든 간에 같이 공통분모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친환경 끝난다. 전기차 끝난다 이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분이 당선됐다고 탄소 배출 줄이는 걸 거역할 수가 있을까요? 속도는 늦어지지만 그래서 사실 태양광, 풍력, 이 배터리 섹터가 과도하게 눌려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이제 이쪽은 끝났냐 섹터가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바람의 이 속도가 늦어지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부는 방향, 이 바람 부는 방향을 이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과도하게 눌려 있다면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 저는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대선에 그냥 이게 몰입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 이분법적 논리보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쪽으로.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다고 내연기관이 그러면 또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연기관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이 바뀌는 방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인 테마주와 선거에 따른 정책 테마주는 경계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이데일리 우리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을 또 분석을 들어오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종목과 산업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죠. 가령 이번에 여야가 어디 쪽이 선거 결과가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계속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나 AI 쪽은 좋을 수밖에 없다. 더 육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데일리 TV와 같은 아주 객관적인 방송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또 현명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또 부가가치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총선 이후에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총선 전에 좀 뜨겁게 올라갔었던 정치 테마주들은 전체적으로 기대감 소멸, 모멘텀 소멸로 인한 조정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치 테마주들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차기 정치적 일정들, 지방선거라든가 경선이라든가 차기 대선까지 다시 한번 누군가가 바닥권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간 이후에 다시 또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우리 테마주 형태로 다시 한번 또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소멸될 때 고점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소멸되고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미리미리 물량을 선점해 두시고 차기 대선, 차기 경선까지 뭐 양쪽에 우리 뭐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들이 과거력을 봤을 때 대장주가 먼저 대선 전에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의 정치 테마주들이 과거력에 계속 움직였던 부분들을 좀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정치 테마주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화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상승 이유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차트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제 강의 내용들 네, 우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 종목이 이 전기차용 동박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우리 반도체 쪽에도 이제 그래픽카드 쪽에다가도 이 동박이 사용된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과거에는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가 삼형에서도 첨단 소재,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첨단 소재, 신소재 이런 쪽의 동박 사업 영역이 반도체 그리고 그래픽카드 쪽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동사의 상한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재무제표랑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재무 추이를 보면은 자, 2023년도 작년까지는 7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는 적자 폭이 150억 정도로 감소하고 그리고 25년도부터 매출액 8천억 정도로 작년 대비 내년에 매출액이 두 배 정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600억 정도로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쪽 테마가 이제 좀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5만 9천 원 고가 대비 최근 저점 만 원까지 약 80% 정도의 조정을 선제적으로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솔루스 첨단 소재 종목이 다시 한번 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 구간은 고가 대비 마이너스 80% 정도의 조정을 받고 오늘 그리고 3월 말 4월 초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이제 눌림목 자리들 15,000원 가격과 그리고 10,000원 가격대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야 될 좀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실적이 지금 당장에는 적자인 부분들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내년으로 돌아서면 네, 작년 대비 매출액이 두 배 증가한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라는 모멘텀으로 다시 주가가 과거에 6만 원 정도까지 5만 원 후반대까지 상승했었던 이후에 만들어진 이 저점 라인대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무너지면서 우리 동박 관련된 솔루스 첨단 소재 종목도 자, 15,000원 가격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돌파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과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고 그리고 15,000원 가격을 이번에 지켜주면서 또다시 상한가를 만들어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돌격하라 매수해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지 못했다.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 근데 그 개입하는 데 있어서의 자, 거래 대금이 약 1,500억 정도를 수반하면서 거래세 내고 세금 내고 수수료 내고 하면서 돈을 써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 전고가 라인 이 19,0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화요일 장중에 네, 상한가로 표출됐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의 위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자, 과거에 자, 23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만들어진 저항대인 2만 원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자, 위로 추가 상반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짜리 작년 2월달 매물대까지 상방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력을 봤을 때 1만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상승하고 또 W반등이 나오면서 15,000원에서 27,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고점에서 25,000원 저항받고 낙폭이 확대가 됐고 이번에 다시 이 19,000원, 2만원의 저항대를 목요일에 총선 이후에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 종목의 추가 상방은 25,000원과 27,000원까지 추가 시세 나올 수 있고 기존에 2차 전지 소재 동박 쪽 사업 영역이 이제는 반도체, 그래픽카드 쪽으로 갑자기 테마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과 그리고 그동안에는 2차 전지 동박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테마였습니다만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 동박을 반도체 쪽에 그래픽카드 쪽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엄청난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니까요. 이 종목이 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린다. 혹은 음봉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부재하다. 그러면 대폭락이 시작이 될 수가 있지만 충분한 마이너스 80%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던 추세 하단 자리에서 대량의 거래대금 유입과 장대양봉의 매수세의 유입은 특별하다. 이 자리는 앞으로 큰 대시세의 초입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돌파자를 만들었다라고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 관점에서도 우리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보유자분들 25,000, 27,000 그리고 미보유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에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15,000원짜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거나 아니면은 만 원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기회가 온다면 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네, 좀 관심 종목 좀 추가해 두시고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양제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관리 종목이 됐는데요. 자 관리 종목 특성상 주가가 거래 정지도 있었고 과대납폭 자리에서 2,900원까지 하락 파동을 만들었는데 자 이 종목의 대주주 네, 우리 신대양제지라는 법인이 대양제지의 종목을 자진 상장 폐지 시킨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공개 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라는 이슈를 공시를 내면서 이 종목이 4월 8일 네, 거의 시간에 장 끝날 때쯤에 공시를 냈고 그리고 4월 9일 기준으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자발적 상장 폐지라는 이슈가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이슈지만은 지금의 주가가 우리가 저점에 베팅을 하는 과대납폭의 저점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이미 저점 대비 한 150% 정도 선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존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 좀 대응 전략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발적 상장 폐지 공시가 나오고 아침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거기서 일시적으로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자리가 8,350원 캔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 네, 우리 8,350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 수익권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8,350원을 깬다면 저는 이제 자발적 상장 폐지 하더라도 네, 공개 매수를 통해서 공개 매수해주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서 매도 관점에서 좀 부정적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 상장 폐지 이슈로 시세가 나올 때 8,350원 자리를 기준 잡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분할 매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자, SDN 종목이 화요일 기준으로 24%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 쪽의 태양광 산업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배터리도 너무 과잉 생산을 하고 태양광도 너무 과잉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기 전부터 너무 저가 공세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제품들의 중국 쪽 산업,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의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슈들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DN 포함한 태양광 관련주들이 화요일에 화끈하게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먼저 재무 추이를 보면은 자, 2020년도 이후에 매출액이 900억, 1000억, 750억 정도로 2022년도까지는 소폭 상승이 나왔으나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 적자를 좀 발생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2020년도 이후의 차트를 보면은 코로나 폭락장 때 만들어진 저가 1150원 그리고 주가가 약 5배 정도 크게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5,700원 고가 대비 약 80% 정도 폭락한 바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050원까지 5,000원대였던 주가가 80%의 폭락을 겪고 저점과 과대납폭 자리에서의 우리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 1,000원 초반대에서의 저점 매수를 기회를 주었던 종목이 SDN 태양광 관련주였는데요. 다시 한번 중국 쪽에 우리 미국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런 외교적인 이슈들이 이 종목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 사실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뭐 지수가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 차익 떨어지면서 화요일 기준으로 급락했는데 이 종목은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4%의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저항이었던 1,540원의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지난 6개월 동안 만들어낸 한계점을 뚫어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주체들이 이 종목의 80% 폭락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태양광 관련된 테마주로 추가 시세를 분출하겠다라는 의지가 대량의 거래량과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우리가 표출이 되었다라고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캔들의 종가 라인 1440원 캔들 그리고 1540원 캔들이 과거에는 윗꼬리 달고 저항받았던 매물대였으나 그 매물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40원 그리고 154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량의 거래량 수반, 약 1500억 정도가 되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는 것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들어올리면서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과거력을 봤을 때 자, 1500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수반되니까 과거에 5700원까지 5배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라인 자, 1540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과 이슈와 수급이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3000원까지 약 100% 정도의 폭등을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과거처럼 3000원까지 간다, 5000원까지 간다,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상승폭이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첫 번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그리고 밑으로의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폭발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이런 유의미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단기 상승을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종목은 1000원 초반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특정 주체가 이 종목의 과거의 저항대 1440원과 1540원을 돌파를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이 가격이 새로운 지지반등 예상 지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좀 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의견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SDN이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세 번째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자, 네 번째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자, 반도체 관련주 JMB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텍사스 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규모가 36조고요.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35조 원의 우리 새로운 반도체 투자를 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데 135조를 향후 6년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호재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현재 자, 과거 고점 라인 22,500원의 상장 직후에 고점을 찍었던 JMB 종목이 반토막의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터진 시점이 폭등한 고점이고 공모가가 이 종목은 자, 상장 정보 일정을 보면요. 자, 지금 합병 상장을 통해서 이제 신규 상장된 거라서 자, 공모가가 이제 확인되진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자, 이제 합병 상장되기 전에 저점의 물량을 쥐고 있는 특정 주체들이 고점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2,5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나 음봉으로 터졌고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거래량 터진다. 그래서 매수했다가는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을 수 있었던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가능한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60%, 70%, 80% 먼저 폭락한 종목이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던 자리를 또 깨지 않고 만들어지는 이중 바닥 자리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100만 불짜리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 종목은 바닥에서 저점을 다지고 월요일에 플러스 29.99% 상한가 그리고 화요일에 플러스 29.97%까지 이 현상을 찍고 막판에 살짝 윗골이 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올해 3월 달 이 15,000원 가격을 돌파를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만원대까지, 9,000원대까지 낙폭을 확대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정도의 낙폭을 확대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 15,0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를 체크하시고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이 종목의 거래량이 수반된 캔들의 저점 라인 첫 번째 11,000원과 두 번째 9,800원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삼중 바닥의 저점 매수 기회를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눌림목 구간에서의
네, 우리 물량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광풍이기 때문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종목의 추가 상방은 개인적으로 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달고 저항받았던 18,450원 수준까지의 목표가 상방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장 JMB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15,000원을 돌파하는지 체크, 돌파하면 추가 목표가 18,450원까지 상방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3중바닥 다지고 반등한다면 첫 번째 저점 2중바닥, 3중바닥은 10만불, 100만불, 그리고 1000만불짜리 매수타점이니까 혹시라도 조정받는다면 수익 실현하시고 저랑 같이 과대낙폭인 자리들, 2중바닥인 종목들, 3중바닥인 종목들에 대한 매수 전략들 함께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저점 종목들 그리고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이제 초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우리 저점인 종목들 그리고 대시세 초입 종목들 합쳐서 초저점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 전략도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입장하셔서 우리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앞으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점을 선점하고 대시세 초입자리에서의 단기 상승을 도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나머지 종목은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우리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락하고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중에서도 화요일 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무너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이제 뜨거운 악재로는 첫 번째 CPI 지수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시간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그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안 될 수도 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될 수도 있다. 금리 인하 속도가 계속해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악재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고 좀 마지막으로는 중동 쪽 전쟁 리스크가 이제 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타격할 것이다라는 게 이번 주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속담처럼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이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종교적 그 섭리를 가지고 미국과도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가 이란인데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공격을 당했다. 그리고 피해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제 4월 10일 이후에 한 번 더 중동 쪽에 군사적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반도체 종목들, 뭐 2차전지 종목들 한 번 더 추가적인 낙폭 확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는다면 반대편에 있는 전쟁 테마주들 국제유가 상승, 해운주, 물류주, 방산주, 식품주 이런 쪽의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시황적 내용들 점검해 드리면서 자 화요일 기준으로 많이 빠진 필옵틱스 종목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옵틱스 종목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웠던 종목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로 제가 대시세 초입자리에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자,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이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이제 유의미한 돌파자리를 만들어낸 자, 2월 21일 이제 돌파자리,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바닥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자리 대략 12,000원 가격 대비 자 37,000원까지 주가가 3배 정도 선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재무제표적인 부분들을 보면 자 22년도 매출 3,000억, 작년 매출 3,000억, 22년도 영업이익 180억, 23년도 영업이익 100억, 영업이익은 8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주가는 실적과 상관없이 과거에 2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무너졌고요. 또 8,000원까지 마이너스 60% 폭락을 겪고 저점과 이중바닥과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 터지는 시점에 제가 대시세 초입이다 좀 브리핑을 드리고 주가가 3배 넘게 좀 시세가 좀 나온 상황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주식도 타이밍, 인생도 좀 타이밍에 있습니다. 자, 모든 뭐 정치 테마주로 비유를 하자면은 자, 총선 이벤트를 앞두고 총선 전까지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다가 기대감으로 네, 총선이 끝나면 가격이 폭락하고 또 대선 이벤트로 예정을 가정을 하면은 대선 전에 또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동 종목의 과거 만들어진 저점 라인 자, 8,000원, 9,000원대가 이 종목의 과거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였다. 그런데 그 가격 대비 주가가 9,000원 대비해서는 대략 뭐 4배 정도의 상승이 선제적으로 나왔고 고점에서 자,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누군가가 대량의 물량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급등하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 뭐 좋다고 하니까 고점에서 이제 5% 3% 수익 내려고 반찬값 벌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벌써 월요일에 마이너스 6%, 화요일에 마이너스 20% 정도가 무너졌는데 아직도 어디까지 빠질지 저점이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기준은 개인적으로는 22,000원과 24,000원 캔들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4월 들어서 24,000원 자리를 저항받고 저항받고 돌파를 못하다가 24,000원 자리를 4월 3일 수요일에 장대양봉과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항대였던 24,000원 자리가 앞으로 이 종목의 단기 반등 예상 지점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지선은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시가, 즉 저점 라인이 22,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는 24,000원 1차 지지선, 그리고 2차 지지선 22,000원 기준 잡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나올 때 우리가 전고가가 37,000원이기 때문에 35,000, 37,000원까지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22,000, 24,000원을 이탈한다면 밑으로 어디까지 8,000원, 9,000원, 10,000원, 12,000원까지도 낙폭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확대되는지 체크하시고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까지 하락하고 반등하는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준다면 그 타이밍을 승자분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네. 타점으로 잘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준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뭐 분석 원하시는 종목들도 많겠지만은 지금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뭐 자세한 분석은 또 공부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남은 시간 시청자분들의 개별 종목 상담 전화 방송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고 큰 손들이 매수한 단가는 얼마인지 기업 가치는 얼마인지 등등등을 같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한쪽 나왔네요. 자, 어쨌든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종목 상담 문의가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종목들은 좀 다뤄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이제 전화 연결 진행해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들 빠르게 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화 연결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되어 있나요, 시청자님? 네. 네. 이경철 전송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때마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예, 하이트 진로. 네. 제가 31,000원에. 31,000원이요? 한 3년 전인가 산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한 20% 돼요. 비중은 20% 되시고요. 혹시 예, 예. 이 종목을 더 매수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 예, 그 사도 된다면 사죠. 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여유가 되실 때 조금 물량을 예. 더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먼저 하이트진로 종목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장님께서 예. 이제 사람의 얼굴, 발바닥, 허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종목에 예. 이제 진입하신 타이밍이 살짝 이제 배꼽 쪽 가격에 이제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의 예. 주기가 보면은 예. 지난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한번 왔다가 그리고 발바닥 15,000원 갔다가 다시 시청자님 평단가 배꼽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종아리까지 빠졌다가 머리 꼭대기가 47,000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 31,000원짜리, 이 배꼽 자리를 깨면서 이제는 이 31,000원짜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번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에 대한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에 이 47,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이때 시기가 코로나 때니까 막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던 타이밍이 잘 맞아서 47,000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은 우리 배꼽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뭐 이제 발목 정도, 뭐 종아리 이하 가격에서는 이제 배꼽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좀 출구 전략을 좀 본전권에 좀 출구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본전에 매도하면은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으시잖아요, 시청자님. 예예.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저점과 저점의 선을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자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45,000원까지 200% 정도가 과거에 1, 2년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47,000원에서 최근 저점 라인 18,000원까지 약 60% 정도가 폭락한 상황이고 청자님 평당가 3만 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3, 40% 정도가 이제 손실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자, 내가 매도할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보유 더 이제 평당가를 낮춰서 나중에 상승턴을 노려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이 종목의 기술적 관점이 저점이냐 바닥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지금 발바닥 자리는 아니지만은 과거의 고점 대비 60%가 폭락이 나왔고 지금은 나름대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자 완벽한 이중 바닥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15,000원까지 빠지면 시청자님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신가요? 우리 사고 싶죠. 사고 싶죠. 시장 참여자들이 예. 여기서 3배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15,000원까지 빠지면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거고 저도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빠진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15,000원의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얼마에서 18,500원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18,500원까지 빠지면은 매수하고 싶을까요? 매도하고 싶을까요? 우리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뭐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 18,500원까지 빠지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될 건데 거기까지 기회를 주지 않고 또다시 19,500원 자리에서 저점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저점 대비 수십 퍼센트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그게 이제 과거의 차트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이제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이전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 이전에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다고 해석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가 18,500원, 19,500원을 안 깨면요. 우리 2만 원 부근에서 청자분께서 평당가를 최대한 좀 낮춰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당가를 낮추신 다음에 위로 매물 때는 첫 번째
2만 4천 원 돌파하는지, 그리고 2만 7,500원 돌파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만 원 초반대까지 상방 보시면서 수익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만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한류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류 관련된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뭐 소주나 우리나라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부각된다면은 하반기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나중에 한류 열풍 따라서 삼겹살이 유행하듯이 뭐 소주나 이런 주류들이 뭐 해외 수출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된다면은 위로 상방은 24,000 그리고 27,500 그리고 3만 원 초반까지 좀 목표가 대응하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네,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시청자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네, 방송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저는 또 이번 주에 또 장중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